자, 파트 우리가 이제 방향 따로 이렇게 여자랑 같은 방향으로 했는데 역회전 이야기했습니다. 역회전은 지금까지는 여성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 좀 했는데 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보내는데 일단 오른손부터 각손이 있는데 이렇게 역회전. 그래서 항상 뒤에서 역으로. 그래서 사람이 앞에 놀고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카트 쳐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역회전.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분명히 외우셔야 되는 게 아버님들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카트 칩니다. 같이 여자. 그래서 뒤를 돌리면서 오른발 나가면서 카트 쳤어요. 자, 여기서 앞으로 돌리면 부딪히겠죠? 그러면은 카트 치는 거예요. 돌려서. 요거는 뭐 오셔가지고 저거 영상 보고 다 많이 하시더라고. 지금 바로 트는 거는 바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요거는 그냥 많이 하시더라고. 오셔가지고 내 거 보고 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아주 자랑하시더라고. 대견하다 이거죠. 그리고 요거는 아쉬우니까 요 손 한번 할게요. 요 손, 왼손. 왼손 역회전. 왼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항상 이렇게 쓰라고 했죠. 여섯 박자로. 그래서 돌려놓고 이렇게 뒤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툭 들어서 이렇게 또 요거 이제 또 카트가 연결되는 후카시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생각하겠습니다. 왜냐면 더 보내면은 부딪히니까. 그래서 역회전이 되고요. 자, 여성 앞에서 손기술 놓는 카트. 이거는 여성 앞에서. 자, 여성 앞에서 남성이 이렇게 돌아주세요. 돌면서 놓고 돌면서 이렇게 카트 칩니다. 여성 앞에서. 자, 이건 뭐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억력. 그래서 남자 한 바퀴 돌고 돌아서 손바퀴 잡고 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또 괜찮아요. 좀 남자가 동작이 빨라야 되겠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성 앞에서 머리로 한번 돌고 배로 돌아서 손 놓고 나가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뭐 생략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성 앞에서 카트. 근데 여성 앞에서는 여기서 남성이 앞으로 끌고 나가면서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또 이렇게 카트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치고 이러죠. 장소가 좁으면은 이렇게 항상 카트 이렇게 카트. 근데 이때는 여성 손을 이렇게 약간 올려주면 좋아요. 90도에서 내리지 말고 한 100도 정도, 110도로 올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여성 앞에서 카트. 근데 외곽돌기 카트는 자 여기서 그대로 놓고 돌. 그럼 여자 가죠? 그럼 카트 치는 거. 카트. 항상 마무리는 오른발 나가면서. 다시. 외곽돌기. 외곽돌기 카트는 여기서. 이 손 놓고 돌. 그대로 돌아놓고 돌아가는 거. 카트 치고. 잡는다. 마무리는 똑같아. 외곽돌기 카트. 그 다음에 이제, 탱고 들어가는 카트가 있습니다. 우리 형이 아무래도 이제 지르박 추다가 지금은 이제 일자죠. 일자라고 그래요. 왜냐면 대부분 여자가 일자로 가니까 일자춤이라고 그러는데 탱고로 추게 됐어요. 탱고는 이제 이렇게 추다가, 이렇게 추다가 여성하고 이렇게 막 이제 반국가시로 해가지고 추다가 여기서 탱고 들으면. 자, 탱고를 어떻게 들으려냐면 이 상태에서 나오는 걸 탁 카트 시킵니다. 이렇게. 한 발 나가가지고 탁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약간 텀을 주셔야 돼요. 예. 오래 줘도 되는데 보통 뭐 친한 파트너는 여기서 툭 놓고 딴딴딴 텐션 주고 바로 들어가시면 탱고가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탱고 쳤어요. 이제 빠져나와야 돼. 다시 지르바고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은 탁 놓고 그대로 보내면서 안으로 뽑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기술 쓰면 안 돼. 여자 어지러우니까 안 세지니 2번 발로 한번 주고 다시 여성을 놓고 돌아서 자꾸 엄마 깜짝이야.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면 이렇게 치시면 현장에서 무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닭꼬치 카트.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한손 기술이었는데 한번 중간에 막 끝나는 부분에 한번 넣습니다. 양손 기술로 닭꼬치 카트. 닭꼬치 카트는 닭꼬치는 안세진이 영상 꾸준히 보시는 거 알죠? 거의 제가 만든 용어예요. 지루하게 닭꼬치나 경우가 없을 거예요. 이런 데서 여성은 닭꼬치 말듯이 뽀로록 말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풀어주고. 횟수는 4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마무리는 여자 나가는 거, 이렇게 카트 치는 거야. 이리 와, 이렇게. 닭꼬치에서 카트 치는 기술. 이렇게. 그래서 풀어주고도, 여기서도 여성이 안심했을 때 나오는 거, 이렇게. 말아가지고 카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하고 싶으면은 또 돌리면서 이렇게 뒤에서 카트 치면 돼요. 카트. 그래서 마무리는 오른발 나가면서 이와 같이 안세진이 기초 기초 18개 카트를 했습니다. 요거를 또 한번 또 다음 시간에 18개를 한번 제가 저도 못 외워요. 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